네, 계속해서 엔터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위원님. 네. 대형 엔터주 여러 악재 겹치면서 좀 하락세인 것 같은데 엔터주 네. 주가 흐름부터 좀 살펴주실까요? 일단은 작년 말 이제 3분기 실적 시즌이 끝나고 나서인 한 11월 정도부터 주가가 사실 이제 내리하락세를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1분기와 특히 2분기에는 엔터사사가 모두 거의 어닝쇼크급의 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주가가 사실 이제 이 정도면 많이 빠졌을 법도 한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반등 없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게 지금 엔터주 주가의 최근 1년간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반등 없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1년 동안 굉장히 투자자분들도 힘드실 것 같은데, 네. 여러 잡음은 그렇다 쳐도 좀 펀더멘탈까지 무너지는 게좀안 좋다고 봐야겠는데, 먼저 JYP 얘기부터 좀 해보겠는데요. 네. 2분기 실적 어닝쇼크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어닝쇼크 이유는 뭐라고 보셨습니까? 일단은 제일 큰 거는 이제 활동량 부족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인 음반 판매량과 공연 목액 수가 지금 빠지는 상황에서 음반 같은 경우도 이제 아티스트 컴백이 일부 있었지만 그 직전에 발매했었던 음반 대비 판매량이 뭐 적게는 20%, 많게는 45%까지 빠지면서 그런 활동량이 빠졌던 부분이 이제 실적 쇼크로 이제 직결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 같은 이제 소위 대들보 팀들이 재계약 사이클에 들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마진이 첫 번째 계약 사이클과 같을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이 매출 총이익률의 압박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JYP 활동량이 부족하다. 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보니까 줄줄이 내렸던데, 연구위원님께서도 3분기 영업이익도 좀 감소할 거라고 보셨던데, 어떤 배경입니까? 일단은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스트레이키즈가 컴백을 했죠. 네. 했는데, 직전 이제 작년 4분기 때 컴백했었던 앨범 대비로 보면은 판매량이 한30% 이상 또 빠졌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앨범 판매량이 좀 빠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공연 쪽은 3분기 때좀 비교적 선전하는 모습이지만 앨범 쪽이 좀 빠지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위축되지 않나 싶고요. 기본적으로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 네. 작년 대비 엔터사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익이 빠지거든요. 가장 큰 이유가 작년이 너무 좋았습니다. 예, 음반도 그렇고 공연은 오히려 작년보다 조금 더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반 판매량의 감소폭 워낙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실적 약세로 JYP 엔터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사실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음반 판매가 전반적으로 부진하다라고 짚어주셨는데, 네. 올해야 뭐 힘들다고 하면 내년을 봐야 될 텐데, JYP의 내년 실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은 이제 올해 워낙 감익폭이 크기 때문에 네. 내년도에 일정 부분 반등 가능성을 모색할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트레이키즈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올해도 물론 한 80에서 85만 명 정도 모객을 합니다만 이제 한 100에서 150만 명 정도의 모객을 할수 있는 사이즈로 소위 스케일업 한번더어좀이 스케일이 업되는 그런 시그널이 나와줘야만 제대로 된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도 같이 반등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인 신호는 이번에 이제 3차 월드투어를 돌고 있는데요.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도는데 지금 호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2회차 정도의 스타디움 투어, 서구권에서 드디어 스타디움급 투어에 처음으로 입성했거든요. 스트레이키즈가.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 북미나 유럽 쪽에서도 다수의 스타디움 투어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렇다면은 사실 JYP의 내년 실적은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JYP의 내년 실적 스트레이키즈의 월드투어에 좀 기대를 걸어봐야 된다라고 네. 봐야겠습니다. 하이브 얘기도 좀 해보겠는데, BTS 휴가, 뭐 네. 그리고 방시혁 의장의 사생활 노출 같은 좀 악재가 있었고, 네. 연구위원님께서는 3분기 음반 판매를 부정적으로 보셨던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사실 이제 3분기 때 많은 아티스트들이 컴백을 합니다. 네. 그리고 분기에 한 800만 장에 가까운 한 780만 장 정도를 제가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못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작년보다는 이게 숫자가 좀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이게 뭐 하이브 아티스트들이 워낙 잘해주고는 있지만 작년 대비로는 좀 판매량이 내려오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이브도 엔하이픈 같은 경우도 이제 빌리프랩에 있던 걸 하이브로 100%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또뭐 엔팀이나 투어스나 보이넥스트도어처럼 신인들이 나오는 족족 다잘 돼요. 너무 잘 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성장에 기여를
할 법도 한데 사실 기존 아티스트들 또는 시장의 분위기로 음반 판매량이 제가 빠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메이크업하는 정도에 그친다라는 거죠. 그걸 뚫고 성장이 나오지는 않는다라는 게 전반적으로 하이브조차도 올해 이익 감소를 피해갈 수 없는 그런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이브 신인들이 나오는 쪽쪽 잘 되고 있지만 네. 워낙 그 음반 판매 작년에 좋았기 때문에 뭐 그런 배경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이브가 그 전환사채 차환하기 위해서 4천억 원 규모 자금 조달에 나섰다 이런 네. 소식도 전해졌는데 주가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런 부분들은 주가에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뭐 발행사에 유리한 조건으로 또 차환을 했고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하이브 주가가 지금 정도에서는 좀 저점에 근접하여 있다라는 기관 투자자들의 또는 시장 참여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뭐 급하게 빠지지는 않을 텐데 예, 그래서 이제 여기 12 차원 자체는 그렇게 악재는 아니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이브의 12 차원 4천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뭐 주가에 그렇게 뭐 악재는 아니다. 예, 없을 네. 것 같습니다. 하이브의 게임 자회사인 하이브 IM 네. 천억 원대 투자 유치 소식도 맞습니다. 들렸고 네. 게임 개발 경쟁력 지금 높이고 있는데 전망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이 부분이 그래서 하이브의 약간 잠재적인 리스크 요소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이브 입장에서 이제 어떤 비전 선포를 통해서도 게임을 미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으로 선포한 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하이브 IM이라는 자회사가 이제 1,100억 정도의 대규모 투자 유치를 하면서 이 투자 유치는 어떻게 보면 필연적으로 이제 향후에 IPO를 내포하고 있고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회사를 지속적으로 키워나가겠다라는 뜻인데 게임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대형 게임주들의 분위기를 봐서도 알겠지만 잘 나가는 애들은 또 매우 잘 나가지만 네. 넥슨 크래프톤처럼 또 근데 그 반대편에 있는 이 방향을 잘못하면은 이게 개발비는 계속 들어가는데 이제 적자만 가중되는 그런 구조로 가는 상당히 어려운 흥행 산업이거든요. 흥행 산업들 중에서도 가장 흥행 예측이 어려운 게 사실은 게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게임 사업을 자꾸 키워나가는 게 아, 엔터로 돈을 잘 버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리스크 요소로서 투자자분들 또는 잠재적으로 투자를 고려하시는 분들도 이 부분은 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게임은 워낙 개발비가 워낙 크기 때문에 하이브의 게임 사업 리스크도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이브 보니까 2분기 매출은 괜찮았는데 영업이익이 네. 좀 크게 줄었고 네. 대체로 뭐 4분기를 좀 반등 시점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연구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도 4분기에는 하이브 실적이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고 보고요. 가장 큰 이유는 세븐틴이 4분기에 월드투어가 아주 집중이 되어 있고요. 분기 기준으로 세븐틴만 70만 명 이상의 모객이 예상이 됩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세븐틴의 70만 명이 더해지면 하이브 전체로는 한 100만 명 정도의 4분기 모객 수가 예상이 되고요. 이는 전년 동기 대비 한 40에서 50% 가까이 성장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래서 물론 뭐 공연 매출이 다는 아니지만 음반은 뭐 그렇게 성장은 안 나오고요. 그래도 매출의 한 30에서 35%를 차지하는 공연과 관련된 매출군들이 한 40%대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서 4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의 반등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하이브 세븐틴이 대규모 월드투어에 나서는 4분기의 실적 반등 기대해봐도 좋다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네. 다음은 YG엔터테인먼트 네. 2분기에 어닝쇼크 기록했는데 앞으로 뭐 실적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3분기도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면 이게 적자를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어떻게 보면은 영업 체력이 좀 많이 낮아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블랙핑크 완전체의 컴백이 사실상 올해는 없다고 보는 현 시점에서 본다면 이 트레저와 베이비 몬스터만으로는 네. 그런 어떤 실적의 깜짝 반전을 도모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분기도 그렇고 사실은 4분기에도 베이비 몬스터나 트레저의 앨범 컴백이 기대가 되고 있어서 뭐 약간의 흑전 정도는 가능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소위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한 실적이 언제 나올까라고 본다면 올해는 아닙니다. 4분기까지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YG를 좀 가장 좀 보수적인 투자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결국 YG 엔터는 뭐 블랙핑크의 완전체 복귀가 좀 중요하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SM과 관련해서 네. 뭐 새로움으로 가득한 엔터계의 산소탱크라는 네. 제목으로 리포트 내셨던데 네네. 공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일단은 3분기에 NCT 쪽 그리고
에스파가 대규모 월드투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에스파 NCT 그리고 또 라이즈라는 신인 그룹이 월드투어는 아직 할 만큼 앨범이 안 쌓였지만 그래도 월드 규모의 어떤 팬 콘서트 투어 예, 전 세계를 돌면서 팬 콘서트 투어를 의미 있는 규모로 한 10에서 15만 명 규모로 하거든요. 그래서 NCT 에스파를 중심으로 모객수가 3분기 기준으로 한 전년 동기 대비 30-40% 증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하반기 실적 어떤 전망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하는 애가 누가 있을까라고 본다면 3분기는 SM, 4분기 하이브 요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3분기 SM, 4분기 네. 하이브 뭐 안 네. 좋은 상황에서도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고 네. 엔터 빅4 중에서는 SM이 가장 탁월한 선택지다. 뭐 네. 하반기 턴어라운드는 기대해 볼만하다. 뭐 턱픽으로도 네. 좀 꼽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판단한 근거는 어떤 부분입니까? 우선은 이제 제가 뭐 산소탱크라는 표현에서도 썼다시피 아티스트들을 상당히 공격적으로 활동을 시키고 있고요. 그만큼이 결국 그게 매출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매출이 지금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전년 대비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SM은 이제 어떤 부실 자회사들의 그 적자들만 좀 덜어내도 이익 레벨 자체가 또 한 단계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SM이 사실 이제 영국 보이그룹도 연내 활동을 시작하고요. 디어 앨리스라는 영국의 5인조 보이그룹도 합작으로 활동을 개시하고 또 연내 이제 다양한 장르의 다양한 프로젝트들 예, 그리고 뭐 버추얼 아티스트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시도해본다라는 점에서 SM이 네. 3.0 비전을 선포한 이후로는 확실히 DNA가 많이 달라졌다. 그리고 또 하나 투자자분들이 투자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놓치지 않는 요소가 또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럼 멀티플도 지금 퍼 기준으로 13배, 14배로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투자 매력도가 높다라는 점에서 엔터주 초병을 보내본다면 저는 SM 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엔터주 빅4 중에서 SM을 좀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음반 판매가 뭐 작년에 워낙 좋았다라고 맞습니다. 하셨는데 이게 그럼 뭐 올해는 좀 꺾이고 내년에는 네. 다시 좀 올라간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일단은 물리적인 음반 시장 자체는 네. 전 세계 한 6조 정도의 규모인데 그 안에서 우리 한국 음반이 이미 20%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단일 국가인 한국이 20%를 차지하는 시장이 있고 네. 글로벌 음원 시장 같은 경우에는 2%밖에 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점유율이 낮은 쪽에서 K-POP의 어떤 여러 가지 위상 강화를 노려보는 게 사실은 엔터주 실적 상승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점에서 음반이 아니라 글로벌 음원 그리고 아시아 쪽 공연이 아니라 미국, 유럽 시장에서의 공연 이 뒤에 말씀드린 두 개를 보셔야 된다는 거죠. 네네. 네, 이쪽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반대쪽 사이드에 있는 음반 시장, 아시아 공연 시장 이미 우리가 점유율 누릴 만큼 누렸고 앞으로의 성장은 사실 녹록치 않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월드 투어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네. 뭐 해외 진출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점을 좀 꼽아주실 수 있을까요? 월드투어 쪽에서요. 네. 지금 일단은 올해 연간으로 K-POP 아티스트들이 모객을 예상하는 숫자가 1,200만 명 가량의 규모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제 여기서 아시아 지역이 950만 명으로 사실상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250만 중에서 170만 명 정도가 이제 미국이고 80만 명이 유럽 및 기타가 되거든요. 네. 그 이 250만 명에 해당하는 이 아시아 외 지역 여기서 계속 시그널을 찾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트레이키즈가 호주 지역에서 두 번 스타디움 투어에 들어갔다라는 네. 것. 그리고 하이브의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어떤 작은 비상장 엔터사지만 KQ엔터의 에이티즈 같은 팀들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에서 두 번씩 스타디움 투어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기존에 잘 알려져 있던 방탄, 블랙핑크, 트와이스 외에도 언급드렸던 에이티즈나 투마로우 바이 투게더나 스트레이키즈 같은 팀들이 서구권에서 스타디움 투어에 들어간 것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고 이런 소위 말하는 이 낙수 효과, 후광 효과가 2019년 방탄소년단으로부터 쭉 이어져 온 게 지금 5년째 네. 예, 잘 후배 아티스트들한테까지도 서구권 스타디움 공략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어서 사실
내년도가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연 쪽은. 네, 내년도 서구권 스타디움 투어도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엔터즈가 네. 좀 하락한 만큼 투자 시점을 좀 고민하시는 분들도 네. 좀 많으실 것 같은데 하반기 네.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까? 사실 일단 이제 조금씩 그래도 엔터즈를 좋게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이제 아직 많지는 않은데. 네. 예.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그래도 좀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SM 같은 거를 이제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제 뭐 안 좋은 이 시즌이 있으면 분명히 좋아지는 시기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찬바람 불 때쯤이면 확실히 다시 엔터즈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아직 덥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추워지면 한 네. 11월, 12월 정도 되면 이제 4분기 실적이 턴하는 것도 기대가 되고 하이브라고 말씀드렸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내년 6월이면 방탄소년단의 완전체가 돌아오잖아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주가 선반영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보거든요. 네. 그럼 11월, 12월부터는 확실히 하이브 눈여겨봐야 된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엔터즈 투자하신 분들 많이 힘드실 텐데 찬바람 불 때쯤 뭐 다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김현용 현대차증권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